자, 자매님, 오늘은 이 지나갔어요. 읽기 연습이죠. 네. 보자. 테스트 안 했네. 오케이. 테스트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아. 테스트 스피킹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예. 읽기 연습. 열려라, 참깨. 와, 싫다. 왜? 너무 좋아? 아, 선생님, 응? 저 내일 입학이어갖고 응. 수학에서 놀다 왔어요. 잘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chocolate? You like chocolate? 너는 좋아하니, 초콜릿을? 나 초콜릿 좋아해. 초콜릿. 무슨 시? 아, 이름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안방 길어봤자. 와, 에이. 안방 길어봤자? 잇. 자,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거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 말은 초콜릿은 쓸 수가 없어서요. 없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뭐 좋아하는지 묻는 표현이죠? 네. 됐습니까? 너 초콜릿 네. 좋아하니? Do you like chocolate? 너 수박 좋아하니? Do you like Watermelons? watermelons? 너 사과 좋아하니? Do you like waffle? Waffle이 the apple. Do you like apples? 그렇죠? Apples. 너 포도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gr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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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 입술 피네. 오케이, 포도, grape 쓸수 있으니까 grapes.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re in a chocolate. 잠시만요. 초콜릿 뭘 뭐지 갑자기 월드 오케이, 뭐 이렇게 떠듬떠듬 읽어? 에 다시, imagine. Imagine that you'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월드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예, 안녕히 갔다 오세요. 상상하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상상하다. 대시 무슨 대시지? 내가 있다는 것을. 그래. 초콜릿 세상에서 세상에 세상에 네가 초콜릿으로 된 세상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행복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 못 쓴다고 한거 같은데 여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넣고 싶었나 봐요. 넣고 싶었어? 그냥 뭐 기분 따라서 오늘은 넣고 싶 오늘은 쓸래 오늘은 안 쓰고 싶은데 이런 거야? 뭔가 규칙이 있는 거 아닐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글쎄요. 월드 이거 뜻이 뭐야? 월드 세상. 무슨 시야? 세상 이름. 세상 세계 무슨 시야? 이름. 셀수 있어 없어? 없죠. 있나요? 없나? 만약에 있나 보네. 이렇게 되면 얘를 못 쓰겠네. 네. 근데 이게 없죠? 네. 그럼 얘셀수 있어 없어요? 있네요. 그래서 얘는 얘 때문에 온게 아니고요. 월드. 얘 때문에 온 거야. 월드 자식. 됐습니까? 예. 오케이, 하나의 초콜릿 속에 있다고 상상하라는 게 아니고 네.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상상해. 자, 그다음에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물론 이매진의 뜻은 이런 뜻이지만 이거 무슨 시야? 봤다. 하다시죠. 예. 문장어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령. 뭐라고? 명령. 그래. 상상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상해봐라, 상상해라, 상상해보세요. 자, 대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대세 대 삼성님 대세 대세 그것. 네. I like that. 뭐 이거하고 비슷한 게. I like that book. 이런 뜻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돈 만드는 뜻. I'm not that you're kind. 헤이, 얘는 무슨 뜻이야? 난 저것을 마음에 들어한다. 저것을 좋아한다죠. 네. 그 대세 뜻은? 아, 저것. 저것. 어디에 있는 몇 개의 느낌? 아, 멀리 있는. 하나의 느낌이 있어. 안만 길어봤자. 아, 됐어. 뭐. 아직 채점 못했는데. 어, 다 맞았어. 그거 했어요? 안만 길어봤, 예, 안녕하세요. 안만 길어봤자. 됐. 한 개라매. 예, 잇. 헤이. 이건 무슨 뜻이야? 아. I like that book. 나는 저 책이 좋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뜻은 비슷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얘는 저것이고 얘는 너란 뜻이고요. 예. Yeah. 그 다음에 I know that you are kind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다. Kind. 친절한. 너가 친절한 것을. 난 네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러고. 겁 만드는 뜻. 슬. 무슨 사. 전치. 안돼. 잠시만요. 접속사. 그래. 접속사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전치사랑 헷갈렸어요. 지금 you are의 뜻은 너가 있다. 네가 있단데. 얘 때문에 네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네가 세상,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네. 기대었네요. 네. 한번 길어봤자.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그래서 깜짝이야. 길어봤자. 어디 있어?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라는 것. 그것. 한번 길어봤자. 잇. 그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Imagine it. Imagine it. 와, 완전 짧아. 그러니까 대시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하는지.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였는데 얘 때문에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을 상상해봐라. 엄마요? 어. 예,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ia. Italy. Italy. Speaking 안 했어? 이들리. 이들리. 했죠. 이들리.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In a small town in Italy. Hey, 그래서 초콜릿 축제에 있다. 축제가 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아, 접속 아 접 전치 사업제 미시.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 초콜릿 앞에 뭐가 또 있네. 네. 초콜릿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 왜 온 거지? 예, festival. Festival 무슨 시인데? 이름.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의 초콜릿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네.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헤이, 한번 도전해 보자. There is 않나?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Very good. 됐습니까? 아, 어? 맞췄다. 이 작은 어떤 시인데 작은이란 뜻인데 여기는 왜 왔지? 서타 타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뜻은? 초콜릿이 있다. 모든 곳에. 이 마을 안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초콜릿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안방 길어봤자. 아, 이. 보시고, 이 앞에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예. 아까는 축제가 있다고 했는데, 축제라는 녀석은 셀 수 있는데 한 개니까. 네. 그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생각됐네. 가볼까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first card. 오케이, 이런 거 빼. Hesitation이야. 네. Hesitation 많으면 그만큼 안 좋은 거야. Hesitation 없애.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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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해주세요.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이 있다. 있다. 그리고 심지어 초콜릿 우편엽서도 있다. 오. 이게 여기 뭐 쓸래? There are. 아, 우리말로 뭐 쓸래? 아니,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There is 할까? There are 할까? There are. 왜요? 그 there는 복수형이니까. 오케이, chocolate postcards. 내가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Chocolate postcards. 안만 길어봤자. 아. chocolate 우편엽서. 그게 그렇게 고민돼요? 예. 그게 그렇게 고민됩니까?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초콜릿 스태츄즈 안만 길어봤자 휴즈 초콜릿 스태츄즈 안만 길어봤자 아, 이시야? 이게 지금 이거 붙이고 이거 붙여서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이 하나가 있대 둘 이상이 있대 이거 붙어있는데 두 개 이상 둘이 있네 이게 뭐야? 책들 책들 아닙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 이거 안만 길어봤자가 아직 모르는구나 데이 아니 여럿이야 여럿 또 얘기해야 돼? 남자 한 명 안만 길어봤자 히 여자 한 명 안만 길어봤자 쉬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안만 길어봤자 잇 나 안만 길어봤자 나 I 너 너희들 안만 길어봤자 you 여럿 안만 길어봤자 they 우리 we 아니 이 사람아 휴즈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 들이 된다 들 에. 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뭔가 야 대열에 두 가지 뜻 There 두 가지 뜻 There 이거 또 얘기해야 돼 같은 얘기 11번은 했겠다 I go there 무슨 뜻이야 나는 간다 그곳에
거기에. 네. 1번 뭐 거기에 거기로. 두 번째 네. 뜻. 아무 뜻 없어요. 아무 뜻 없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근데 어떨 때 대어리즈 쓰고 어떨 때 대어라 쓴다. 뒤에 비동사 올 때. 이게 비동사인데? 아 그래. 아 뒤에 비동사 또 쓸까? 아니. 대어리 이즈 이즈 뭐 이렇게 쓰나요? 책 한 권이 있다. 책 한 권이 있다. There is books. 아, a book. 물이 있다. There are water. 안만 길어봤자.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 없으면 어차피 하나로 생각하겠지. 네. 어, book 안만 길어봤자. Check. 아, it. 그러니까 there is a book, there is water. 근데 책이 두 권 이상 있으면 there are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 지금 조각상 하나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 초콜릿으로 만든 우편 엽서가 하나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요. 그래서 여기 there is 하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there is 하면 안 된다고요. I'm going to the hospital. 이 설명 몇 번째? 아... 23번째.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ions and there are even chocolate first card. Cardia, Cardia. Cards. 그래서 there are라고요. There are. Hey, 그래서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um.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um. 무슨? 나는 먹고 마실 수도 있다. 초콜릿을 와우 맛있다. 냠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별 감탄사 감탄하는 말이니까. 와우. 별 필요 없고.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can I eat and drin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eat and drink? 그랬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근데 이 대답 듣고 싶네. 초콜릿을 먹고 마신다. 난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은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수 있을 뭐로 바뀌어야 되나요? 할 수 있니? 내가 뭐 할 수 있니? 초콜릿 먹고 마실 수 있어. 서로 어울리나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잘 어울리냐고요. 내가 뭐 할 수 있지? 나 초콜릿 먹고 마실 수 있어.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냐고 부자연스럽냐고.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What can I? 끝. 오케이. 내가 뭐 할 수 있니? What can I do? 오케이. 내가 분명히 뭐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어.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어. 하다시 먹다 마시다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지. 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네. 두의 뜻은? 하다. 모든 무슨 시의 대장? 하다시의 대장. 좋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do? What can I do? 했더니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What can I do at the chocolate festival?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내가 초콜릿 축제 가면 뭐 할 수 있어? 먹고 마실 수 있지.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네. 네, 계속해서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ld fall.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ld fall. 그 축제는 열린다.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아, 가을에만. 맞네. 뭐 가을에만 한다고 안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그 축제가 열리니? 오케이. 영어 질문. When When do the festival opens? 아닌가? Okay, the festival.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Open의 뜻은? Open 열다. 열다 또는 열린. 네. 하다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되는데 지금 무슨 시로 써왔어? 하다 시. 그렇지. 얘는 왜 붙어 있는 거야? 분명히 너 혹시 오픈의 스펠링 모르는 건 알겠지? 오픈의 스펠링이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아니요. 그럼 도대체 얘는 왜 붙어 있는 거야? 더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그 축제가 뭐 한다 열린다 누가 다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축제가 열린다라는 표현은 뭘 써야 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근데 이렇게 묻냐? 더즈. 이렇게 묻냐고.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야 돼?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선생님이 지금 왜 열받았어? 설명했던 거 30번, 40번도 넘게 설명했던 거 다시 다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the festival open? When does it ope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festival opens only in cool fall. On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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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fall. 영어는 입이, 중국어도 마찬가지. 입이 공부하는 거 입이 눈으로 안만 구경해봐라. 머릿속에 들어오나. 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 두가 아닌 이유. 누가 열리는데, 축제가 축제. 열리는데, 그 축제 영어로 더 페스티벌이고, 더 페스티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cause chocolate 할 때 melt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 Because chocolate melt.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왜 뜻은? 초콜릿이 녹기 때문에 그 더운 여름 햇빛에 오케이, 그래서 여름 햇빛에 녹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에만 녹는다. 자, 그러면 이 문장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the chocolate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이렇게 지금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왔는데 사실 여기에
어떤 묻는 문장 하나를 넣을 만하네요. 아, 왜? 그렇죠. 왜 그 축제는 가을에만 열리니까 오직 성이랑 가을에? 네, 영어 순서대로 하면 왜 그 축제가 열리니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그 축제는 왜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는 거야?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에서 녹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그렇죠. Why? The 아, does it, 아니. Does it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ld fal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ld fall? 여기 읽어봐. Does the 아니 우리말 읽어보라고. 아, 그 축제는 열리니? 여기. 에. 읽어보라고 우리말. 그 축제가 열리니?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 써먹으면 되네. 네. 누가 다가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does. 됐습니까? 언제 열리는지 묻고 싶으면 when does it open? 왜 열리는지 궁금하면 when, why does it op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chocolate made melt, melt, M-E가 매, 거기에 L부터니까 mel, 거기에 T 붙었으니까 melt였는데 S까지 붙었으니까 melt. Melt. Because chocolate melt. Because chocolate melt.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In the hot summer sun.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혀를 보고 뭐라고 그러지? 아,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했지? 누가 다. 누가 다. 초콜릿 멜치의 만의 뜻은? 초콜릿 초콜릿이 녹다. 오케이, 근데 얘 때문에.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 누가? 오케이, 근데 멜트가 녹다인데 여긴 멜치가 됐네? 네. 왜 그렇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저스가 들어있고 그 이유는? 누가 녹는데? 초콜릿이 녹는데 누가 단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됐습니까? 네, 이런 게 계속해서 after you visit 내가 최대한 빼라 그랬어. Yeah. hesitation 다시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너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네.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제 뜻은? 너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대놓고 왔다고 하니 오케이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읽고 뜻 you visit 뜻은 내가 방문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 누가 다 맞나요? 네. 근데 얘 붙이니까 네가 방문한 후에가 됐죠. 네. 그래서 얘가 뭐야? 접속사.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덩어리네. 그래봤자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한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면 한 덩어리라 하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내가 뚱뚱해질 것이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ill I be fa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I be fat? When will I be fat? 했더니 잠시만요.
after you visit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Okay. 뭐가 빠졌는데?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잘했습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아, 양념실 will. Will. 오케이, 그럼 이번에 질문을 바꿉니다. 아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붙들고 있고. F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기다려줬어요. 오늘 다 넣은가요? 응. 뚱뚱한? 한 개 틀렸어요. 오, 대단한데. 메타인지를 스스로 하셨네요. 그럼 여기다 둘 테니까 고쳐보세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뚱뚱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어떻게? 무슨 시야? 이름 시. 아, 펜의 뜻이 이름 시구나. 뚱뚱한 어떤 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축제를 방문한 후에. 와.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떤 내가 될 것이니? 제가 그 축제,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제가 그 축제를 방문한 후에 어떻게 될까요? Will I be after you, I visit the festival?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you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이라고 물어봤더니 After 왜 아니야?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아이고. 그러면 왜 뚱뚱해지는데? Why will I be fat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Why would I be fat? 아, 초콜릿을 너무 많이 Because you will eat and drink 초콜릿. 초콜릿. 돼지. 됐습니까? 네. 초콜릿 먹을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초콜릿 맛있겠다. 그래서 뭔가 당부를 하네요, 마지막에. So you,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초콜릿. 초콜릿.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해서 뭐 그럼으로가 좀 더 뭐 같은 뜻인데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럼으로 너무 많이 Make sure는 뭐 할 때 쓴다고요? 당부. 그래서 not to eat이니까 먹으라는 것 같아. 먹지 말라는 것 같아. 먹지 말라. 많지 않도록 명심해라.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통째로. 됐습니까? 에. 입이 익히도록. 먹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eat. Make sure not to eat.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drink. Make sure not to drink. 녹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eat. 아, 녹지. Make sure not to melt. Melt. 방문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visit. 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Make sure not to open. 알겠습니까? Yeah. Make sure not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예. Yeah. 그러면 뭐 too much 초콜릿 알겠죠? 뭐예요? 너무 많은 초콜릿. 자, 선생님이 지금 뭐 할 거냐 비교할 겁니다. 너무 많은 초콜릿은 뭐예요? Too much 초콜릿이죠? 네. 그럼 너무 많은 책은 뭘까요?
too many 오. books. 그렇지. 깜짝이야. 됐습니까? 네. 메리리엔 셀 수 있는 곳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 했어. 너무 많은 책. Too many books. Too many books. 너무 많은 초콜릿. Too many chocolate. What do? 아, too much chocolate. Too much chocolate.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예, 너무 많은 친구들. Too many friends. Friends. 그러니까? 예. Yeah. 오케이. 얘 지우고 싶은데. 대신 뭐 놓을까? 내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 뭐 너무 기니까 걔네 빼버리고 뚱뚱이지 뚱뚱뚱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얘 지우고 Because you will be fat 네 이렇게 훌륭합니다 우리 상민이가 됐습니까? 네 Because you will be fat,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chocolate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디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초콜릿 축제에 대한 얘기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읽기 연습이 사실 쉬운 거 같으면서도 제일 빡세죠 네 옛날에 가르쳐줬던 거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머리가 들어가요 훌륭합니다